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의 그 TQDM이라고 하는 그 활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할때 이게 만약 시간들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전처리를 할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요 진행 사항들을 좀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TQDM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프로그레스 바 형태로 어떤 그 텍스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전체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것들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알고리즘을 만드셔도 되는데 조금 복잡하게 되겠죠. 코드도 그냥 길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마다 좀 다르게 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이 TQDM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용하면은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코드를 이미 제가 이제 세 개의 사용 사례들을 좀 살펴볼 건데 TQDM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선 설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 미리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로 1, 2, 3, 4, 5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출력하는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가져올 때는 우리가 리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듯이 그 TQDM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디스크리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 값들이 출력을 하는 그 출력문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1초마다 이게 동작이 되면서 5개 데이터들을 읽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이 프로그레싱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어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타임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겠죠. 거의 뭐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일부러 타임이라는 것을 줘서 TQDM이라는 것이 이런 프로그레스 바를 동작시키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거를 둘 필요가 없겠죠. 알아서 이제 프로그레스가 거기에 맞게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설트 같은 경우는 하나씩 이제 증가를 시키시면서 리스트 값들을 가져오는 이 구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가 미리 복사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그 정보들을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36줄 정도의 데이터들을 쭉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례를 보시면은 이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위드엣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라인별로 이제 우리가 불러오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라인별로 불러오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요것을 TQM을 이용해서 이제 쓰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result.txt 파일이라는 곳에다가 다시 요것을 불러와서 적용을 할 건데 그 중간에 요것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들을 내가 진행률을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제 라인 쪽에서 가져왔던 데이터, 요 라인별로 가져왔던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겠죠. 그리고 포고문으로 이것도 똑같이 동작을 시킬 겁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처리를 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는 0.1 정도로 우리가 슬립을 줘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36줄 정도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라인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분배가 돼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레싱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시각화를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가? 이것을 일부러 이제 프로그레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예제, 마지막 예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식 정보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 주식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제는 어떤 슬립이나 그런 것들을 두지 않겠죠. 그래서 애플하고 이제 구글, 테슬라, 그다음 아마존 정보들을 Y파이낸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가져올 겁니다. 이 Y파이낸스를 이용하는 사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 이미 많이 공개를 했죠. 그래서 Y파이낸스의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다음 심볼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서 요네 개의 주식 정보들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1년 단위의 정보들을 가져올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상당히 많죠. 근데 실제 실행해 보면 생각보다 빨리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TQDM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레스 바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오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쪽 심볼 쪽에서 가져온 하나하나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히스토리 정보,
그 티켓, Y파이낸스의 티켓 함수에서 히스토리 정보에서 1년 정보 단위들을 가져오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순서대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빠르죠. 지금 현재 보면은 4개 정보이기 때문에 25, 50, 뭐 이런 식으로 75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TQEN 같은 경우는 설정일 이 4개 파일에 대해서 데이터를 여기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레스 바들이 동작을 할때이 포고문에 동작할 때마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4개로만 25%씩 분배가 돼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 프로그레스 바들을 진행을 해서 몇만 개 아니면 몇십만 개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과정일 때는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제 확인이 이제 눈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